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뭐 코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지금 막 속보들이 좀 올라오는 게 있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새벽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현대차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 정도면은 방한을 하게 될 텐데 현대차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할 때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공장을 설립할 것이다라는 발표를 그때 함께 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현대차 관련된 이슈가 계속 오늘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그 전에도 이제 SK 온의 배터리를 사용할 것이다. 현대차의 이 전기차에 SK 온 배터리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일단 현대차의 움직임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현대차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모멘텀을 주고 최근 많이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자리를 조금 그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이라든가 혹은 이제 앞으로 있을 그 전기차 그 다음에 수소차 쪽의 어떤 가능성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그 이 부분에 대한 기대 선반영이 지금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할 때 또 우리 기업이나 우리 정부와 또 어떤 경제적인 협력과 관련된 정책들이 나올지도 이걸 살펴보셔야 되겠네요. 일단은 현대차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오늘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왓츠업의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자, 코인이, 이게 참 문제입니다. 어제도 뭐 저희가 살짝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게 멈출 줄 모르고 현재 진행형 뭐 더 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뭐 테라라든지 루나 같은 코인들이 지금 뭐 거의 90% 넘게 하락을 하면서 거의 이제는 뭐 사라질 거다, 증발되고 있다, 녹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사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두 개가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요, 네. 우리나라 거예요. 그렇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네. 또 공통점이 있죠. 네, 일단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이 부분이 되게 지금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네. 있고요. 특히 이제 테라로 시작한 이 스테이블 코인 폭락이 전체 현재 진행형으로 해가지고 다른 코인에도 지금 영향을 주는 모습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현재 이 테라의 그 이 테라 USD 가격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거의 뭐 한 30, 40센트죠. 그 정도 네. 가격까지 지금 막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장중한 때는 거의 뭐 이제 90% 가까이 좀 빠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페그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1달러당 1테라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가던 것들인데 이것들이 지금 계속 흔들리고 그냥 갑작스럽게 폭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신뢰를 하지 못하는 불신이 생겼다는 걸 네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뭐 우리나라 코인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가장 또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장 뭐 각광받는 테더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흔들리는 상황이니까 이러니까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처음에 달러를 가지고서 그 백업 즉 담보를 해줬던 테라가 지금 이거를 이제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사들이면서 이걸로 가지고 또 다른 담보를 하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서 네. 지금 그 테라하고 루나가 동시에 폭락을 하니까 이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비트코인, 솔라나, 이더리움, 그 다음 다지코인 같은 것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지금 빠지는 네.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코인베이스도 한마디로 그 같이 피해를 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규모 하락을 했다가 다시 지금 반등을 들어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이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불안하게 가고 있고 이게 지금 증시로 넘어오려는 그런 분위기까지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 말씀해 주신 우려가 커지니까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이것에 대해서 이 코인의 뭐 변동성이나 이런 위협이 뭐 시장이나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진 않는다라고 오늘 일단 말로는 무마했는데 이게 시장에 바로 반영되는 모습이 우리 시장도 충분히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제나 지금 그제나? 상당히 그거는 영향을 받기도 했고 특히 문제가 뭐냐면은 네.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이 지금 같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 변동성이 큰 그런 장세가 나왔던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네. 이러한 그 코인 이
정확히 암호화폐라 그러죠. 이 암호화폐들 중에서 스테이블 코인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가 나왔었을 네. 때 이거에 대해서도 역시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 즉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게 지금 현재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 자 결국에는 뭐 암호화폐와 관련된 투자 그 중에서도 암호화폐 투자 중에서도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 디파이와 관련된 것들은 조금 그나마 안정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참히 깨져버리니까 전반적인 투자, 이 코인 투자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코인 투자 하지 말아야 됩니까? 뭐 사실은 저는 이전부터도 하지 말자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네. 우선은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테라가 네. 왜 무너졌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죠? 예, 일단은 중요한 거는 테라하고 그다음에 루나하고 두 개의 이 코인이 테라폼 랩스에서 발행을 했었는데 네. 테라폼 랩스에서 발행한 이 루나가 폭락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이 테라에 영향을 주고 서로가 이제 그래 상호확증적으로 그렇게 하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테라가 만약에 떨어지면은 루나 코인으로 해가지고서는 다시 갚아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손실을 보전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그 한쪽에서 이제 갑자기 확 무너지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상호확증적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특히 테라폼 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탈중앙화라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디파이라 그럽니다. 네. 디파이낸스 그래가지고서는 그 시기에 중앙은행들이 쓰는 것들을 이제 안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는 패크제를 이용해 가지고 무조건 달러하고 테라하고 1대1로 교환해 준다. 이걸 가지고 얘기를 거의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 지금 도달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루나 가치가 떨어지면 테라도 떨어지고 혹은 테라가 떨어지면 루나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그 스파이럴 데스라 그래가지고 상황 확증적으로 해가지고 같이 네.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러면서 테라폼 랩스의 말씀해 주신 두 개의 코인이 오늘 새벽에 잠시 이제 거래가 중단이 됐다. 블록체인 시스템이 중단이 됐다가 다시 재개됐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좀 들어오고는 있는데 뭐 이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주변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제재라든지 규제 이야기가 또 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그러면 너희가 이거를 지급 준비율을 얼마를 가지고 있을래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코인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로 너희가 이만큼 발행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만큼의 담보물을 아예 예치를 해놔야 된다라는 네. 거죠. 그런 개념을 이제 더 얘기할 거고 이에 따라서 정부 당국은 앞으로 SE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암호화폐 규제를 더 키울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지금 제공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인발 이런 흔들림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코인이 시작이 되면서 흔들림이 시작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을 다 침체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함께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또 앞으로 추이 뭔가 해결책이 나올지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